이번 주는 미국 통화정책 회의,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등 증시 분수령이 될 빅 이벤트가 산적합니다. 7월 FOMC 회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탄탄한 미국 성장세와 물가 안정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우호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시 조정 원인이었던 AI 반도체 투자 그리고 실적 우려도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 AI 반도체 투자는요 멈추기도 어렵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한 그 경쟁력을 키우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은 급격히 오른 AI 관련주 조정에 대한 명분일 뿐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BOJ 동결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죠. 최근 가팔랐던 엔화 강세가 진정되면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요소입니다. 공포에 살아 증시 격언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이제 비었습니다.